이제 축산과잖아요. 예, 예.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제 예전에는 지금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진돗개 축산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진돗개 사업소였거든요. 예. 지금 이제 진돗개가 모든 사람한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마파크를 조성해가지고 이제 그 테마파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운영, 그다음에 혈통 관리, 그다음에 뭐 그 사무실 운영 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진돗개 사업소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축산 쪽 이제 방역 쪽도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축산 방역 그 때문에 이제 진돗개 축산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두 팀이 이제 진돗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돗개 테마파크를 관리 운영하는 진돗개 테마파크 팀하고 진돗개 혈통 관리라는 진돗개 혈통 관리 팀하고 이제 두 팀이 있습니다. 이제 혈통 관리 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진돗개에 관한 모든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.